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배에 타투가 있던데 그 타투에 무슨 사연이 있다면서요? 배에 좀 큰 흉터가 있어갖고 커버 타투를 굉장히 아, 크게 진짜? 십자가로 흉터가 있어요. 두 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 수술을? 네. 그래서 아 정말? 저는 그 흉터가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거든요. 언제 난 흉터인데 그게?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는 복수가 이렇게 잔 상태로 태어나서 아기가? 네, 아기가 네.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있다가 소아암이 걸려가지고요. 담도폐쇄증이라고 그 수술을 무사히 하고 나서 태어난 지 1년 있다가 또 장중첩증으로 또 한 번 그래서 흉터 모양대로 가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십자가로 타투를 이렇게 네, 한 거예요. 되게 의미가 있는 타투구나. 그렇죠. 그리고 이거 하니까 콤플렉스도 없어졌어요. 그래, 자신감. 네, 자신감이 그냥. 생겼어요. 원래는 약간 막 이렇게 웅크리고 다녔거든요. 그리고 담도폐쇄증이라는 병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가끔 메일 같은 거 오세요, 저한테. 힘들겠다. 네, 효린 씨 보면서 힘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래해주세요 라는 그런 글들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음악을 해서 더 건강하고 네. 더 열심히 희망을 많이 드려야겠다. 그럼 솔로 활동하고 나서 이제 제일 애착이 가는 노래는 뭐야? 내일 할래. 제목이 내일 할래요? 야, 제목 너무 싫죠. 너무 싫죠.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. 어쩌나 우리는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니? 아이고. 그러면 그 내일 할래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.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날 보고 듣고 사는 게 되니? 나는 너 비슷한 그런 것만 봐도 무너져버려 하루 종일. 그래 솔직히 난 못했어. 그때 헤어지고 너무 바빴어. 오늘의 할 일 왜곡한 글씨 My list 그중에 제일 마지막 정리하는 일 별것도 없이 바쁜 하루 왠지 피곤해 좀 쉬고 싶어 난 내일 할래 My love 그 이별하는 일 와, 역시 와 소름 돋는다 나 보지 마요 여기까지 와 소름 돋는다 감사합니다, 오빠. 너무 좋다. 와, 진짜 기쁨한 느낌이에요. 와.